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사 민법 기출문제, 적중 예상 문제하고 우리 기출문제 같이 보는 거죠. 오늘 할 곳은 422페이지의 도급입니다. 1번, 도급에 있어서 하자 보수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이 좀 틀린 거죠. 일단 도급에 있어서 도급에 있어서 담보 책임이죠. 수급인의 담보 책임의 특징이 뭐냐면 하자 보수 청구권 고쳐달라고 도급인이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색이 있고요. 다시 말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덧붙여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번, 도급인은 하자 보수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을 함께 행사할 수 있다 맞는지입니까? 둘 중에 하나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둘다 청구할 수가 있고요. 2번, 완성된 또는 완성 전에 설치된 부분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주의하실 것은 이러한 보수 청구를 수급인이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3번이죠.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수를 위하여 과도한 비용이 필요할 때는 수급인은 보수를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요건이죠. 중요하지 않고 또 보수하기 위하여 과다한 비용이 필요할 때는 그때는 보수를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도급인은 어떻게 하느냐? 5번이죠.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수를 위하여 과다한 비용을 필요로 할 때는 도급인은 그 하자를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중요하지 않고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든다면 그 보수 청구에 대해서 수급인은 거부할 수가 있고요. 그 거부를 받은 도급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답은 4번입니다. 4번, 도급 계약에 있어서 하자 보수 청구는 목적물의 인도 받은 날로부터 2년 내가 아니라 1년 내 행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4번이죠. 자, 최근 기출 문제 풀어보죠. 자, 우측에 1번입니다.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죠. 4번 지금 방금 본 거죠. 완성된 또는 완성 전에 성취된 부분의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수급인은 거부할 수가 있고요. 그 대신 뭘 청구하는 거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답은 5번입니다. 기송고에 따라 공사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예를 들어 가지고 1층이 완성되면 1층 대금을, 2층이 완성되면 2층 대금을 이렇게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거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하자 보수 의무와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동사 대금 지급 채무는 당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기성 공사 대금에 한정된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1층에 하자가 있을 때 1층 대금에 대해서만 동시 이행변권을 이유로 보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법은 전부에 대해서 한정되지 않고 보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2번 문제입니다.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죠. 4번을 보시면 완성된 건물의 하자를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요. 자, 만약에 목적물의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목적물이 건물 기타 공작물인 경우에는 해제할 수는 없고요.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완성된 건물의 하자죠. 따라서 해제할 수 없기 때문에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자, 3번 문제입니다.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을 보시면 도급인은 일의 완성 전에는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수급인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X죠.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죠. 건물 공사에 대해서 도급을 줬는데 건물이 지금 다 완성되진 않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건물에서 벽에서 비가 샌다. 그러면 완성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그 비가 새는 것에 대해서 보수를 청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4번 문제입니다.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2번이 답인데 도급인이 완성된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목적물의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건물 및 토지 기타 공작물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은 먼저 2번이 되는 거죠.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5번입니다. 도급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찾는데 1번 하자가 중요한 경우 하자 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의 액수는 목적물의 완성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X입니다.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은 이행이익배상이기 때문에 하자 발생시를 기준으로 결정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6번입니다.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5번 보시면 수급인의 공사대금이 도급인의 손해배상 채권액을 현재 초과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이 보다 도급인의 손해배상 채권액이 현재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건물이 지어졌는데 수급인은 뭘 갈 수 있습니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도급인은 그 하자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손해배상 채권이 있어요. 근데 보시면 공사대금이 손해배상 채권액을 현재 뭐죠? 초과해요. 뭐가 더 큰 거죠? 공사대금이. 도급인은 공사대금 전액에 대하여 하자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채권에 기하여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자, 원래 채권이 동시행 관계라면 손해배상 채권도 동시행 관계입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지급 채무와 손해배상 채무는 동시이행 관계인 게 많아요. 그렇지만 공사대금보다 손해배상 채권액이 현재 뭐예요? 초과한 경우에는 전액에 대해서는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다시 말하면 공사대금 채권이 손해배상 채권액을 현재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수 전체에 대해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5번이네요. 자, 위임입니다. 위임은 개념은 뭐죠? 타인의 사물을 처리해 주기로 하는 계약이 위임이에요. 자, 기억할 것이 많지 않은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위임 계약은 아무 때나 자유롭게 해지할 수가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위임 계약을 하게 되면 비용은 성급 먼저 지급하게 되고요. 보수는 후불, 보수는 일이 끝난 다음에 지급하게 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위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은 뭐 상식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 4번은 보시면 위임 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이를 공지하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임 종료가 되면은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상대방이 이것을 안 때가 아니라면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 민법 692조의 태도니까 단순히 공지 사실만으로는 상대방이 알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2번입니다. 수임인의 보수 및 비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는데 자, 위임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상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요. 보수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 보수를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1번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1번입니다. 원칙적으로 무상 보수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 보수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최근 기출문제 풀어보는데 문제 자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1번입니다. 위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부담해야 되고요. 2번,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재산이 있다면 위임인에게 인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비용은 성급이죠. 비용은 일하기 전에 먼저 받고요.
그다음에 5번 수임인은 자기의 가르마의 타인에게 위임사물을 독자적으로 처리하게 하지 못함이 원칙이죠. 따라서 위임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다른 사람을 일을 시킬 수는 없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자, 왜냐하면 위임계약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할 수가 있고요. 또 특히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밑에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런 얘기죠. 아무 때나 위임계약은 해지할 수 있고 특히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라 하더라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이때는 손해를 배상할 뿐이다라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답은 4번이죠. 위임계약에 따라 수임인이 사무처리를 시작하였다면 위임인은 원칙적으로 더 이상 위임계약을 해지 못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2번 옳은 것은 2번 위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이게 맞는 질문이고 이게 답이 되는 거죠. 3번 문제입니다. 위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3번인데 자 수임인은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위임사무 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X. 비용은 성급, 보수는 후급이죠. 따라서 비용은 위임사무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위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찾습니다. 5번 보시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했어요. 그러면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리한 시기에 해지했다면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되거든요. 그럼 역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했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5번이 됩니다. 5번 문제입니다. 위임계약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위임 수임인은 스스로가 직접 일을 해야 되고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타인에게 사무처리를 맡길 수는 없어요. 또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타인에게 사무처리를 일임한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선임 감독에 대해서 위임인에게 수임인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죠. 따라서 5번 수임인이 위임인의 승낙을 얻어 제3자에게 위임 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 위임인에 대하여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약간 복대리하고 좀 비슷하죠. 자, 430페이지부터 부당이득입니다. 그렇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1번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일단 부당이득은 원인 없는 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반환의 범위는 선이면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 악이면 전부고 금전이면 이자도 붙이고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겠죠. 한 가지 예외적인 것은 뭐예요? 제한능력자죠. 제한능력자는 선이든 악이든 따지지 않고 항상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요 시점에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선입니다. 선이고 요 시점에서 악의가 됐어요. 아, 이게 부당이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요 선의인 기간 동안 요 기간은 현존하는 이익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면 되고요. 안 때부터 악인 때부터 전부에 대해서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면 되거든요. 따라서 3번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안 때에도 계약 당시 선이라면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충분하다. X다. 선이었다 하더라도 악이면 악의가 된 때부터는 전부를 반환해야 되므로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2번입니다. 채무의 변제로 인한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했어요. 그것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물론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 우리 법이죠. 우리 법은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면 변제할 필요는 없지만, 변제했다면 그거는 뭐예요? 유효한 거죠. 따라서 채무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법의 태도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자, 최근 기출 문제죠. 최근에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당 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률상 원인 없게 갖게 되는 이득이 부당 이득이다, 그죠? 근데 이 문제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자, 이런 얘기거든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첩 계약을 하고 그 대가로 강남에 있는 10억짜리 빌라를 증여하기로 했어요. 물론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는 무효이기 때문에 을은 갑에게 첩이 돼줄 필요가 없고요. 갑도 을에게 이전 등기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등기를 해줬어요. 자, 이랬을 때 갑이 부당이득으로서 을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다. 왜냐하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니까 갑이 을에게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해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자신이 소유권자라는 이유, 왜요? 첩계약도 무효고 증여도 무효니까요. 소유권자라는 이유로 을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없다. 왜냐하면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요 민법 기적 때문에 소유권이 이미 을에게, 상대방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갑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을 이유로도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5번. 불법 원인급여임을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부정되더라도 물권적 청구권을 근거로 그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2번입니다. 부당 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데 3번 문진 보시면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 급부란 계약 당사자는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이 그것이 제3자에게 이익이 됐다 하더라도 직접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자, 불법행위입니다. 자, 불법행위가 뭔가요?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우리가 불법행위라고 하고요. 5번을 보시면, 1번입니다. 위법행위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을이 갑이 을에게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의 채무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게요. 자, 을이 갑에게 5천만 원의 채무가 있어요. 그래서 을이 채권자고 갑이 뭐죠? 채무자인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병이 갑이 부담하고 있는 5천만 원을 대신 변제를 해주게 되면 요 병은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을이 가지고 있던 담보 물권도 이제 병이 을을 대위해 행사하게 되거든요. 이거 우리가 채권자 대위라고 해요. 5번 보시면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물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았다 하여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가 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는 것은 아니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했다면 그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를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고요. 이거 우리가 채권자 대위라고 하고요. 따라서 5번이 X고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2번입니다. 불법 행위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을 보시면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X죠.
자, 도급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사무는 수급인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수급인이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책임질 문제이고 도급인이 책임질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밑에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민법 757조에 따르면 예외가 있어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자기가 지시를 했고 그 지시한 것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도급인이 책임지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누가요? 수급인만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답은 뭐죠? 이 되는 거죠. 3번입니다.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죠. 5번 보시면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인 갑의 손해배상 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을이 피해자에게 자기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했다면 을은 갑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태도입니다. 따라서 을은 갑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결론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 기출문제입니다.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죠. 답은 4번인데 자, 우리가 우리 민법은 명예 피해자에게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법원이 명령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명예를 훼손했을 때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죄 광고를 포함시킬 수 있느냐? 과거에는 법원이 사죄 광고해라 해 가지고 가끔 신문 같은 거 옛날이죠. 그죠? 뭐 나이키 대표이사 귀하 저는 당신의 뭐 상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당신의 명예를 훼손했고 사과하고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이스 대표이사 안영찬. 이렇게 가끔 광고가 나오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죄송한지 안 한지 사죄할지 말할지 안 할지는 오로지 본인 스스로가 결정할 것이고 법원이 그 사람의 그 사죄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 아니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결이에요. 따라서 사죄 강요는 적당한 처분으로 포함시키지 않게 됐으니까 이제는 법원이 사죄 강구하라고 명령할 수가 없게 된 거죠. 따라서 4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죄에 대하여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사죄 강구를 명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2번입니다.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일단 예를 들어가지고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가슴 아픈 얘기지만 그 집의 가장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돌아가신 분도 불법행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유가족, 배우자, 자식, 부모들도 불법행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당장 경제적 손해가 있는지 없는지는 고려하지 않아요. 따라서 3번, 갑의 과실로 을이 을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갑은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을의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질문은 X고요.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그 가족들에게는 아무런 경제 손해가 있든 없든 손해를 배상해야 되고 보통 위자료 형태로 청구하게 되는 거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3번 문제입니다.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습니다. 자, 3번을 보시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예요. 자,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1차적으로 점유자가 책임을 줍니다. 만약에 점유자가 모든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그때는 2차적으로 소유자가 책임을 져요. 따라서 3번 보시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손해를 입은 경우 1차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 X가 되고요. 1차적으로는 점유자,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2차적으로는 소유자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3번인 거죠. 4번입니다.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죠. 2번을 보시면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면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X죠. 다시 말하면 1차적으로는 점유자가 책임을 지는데 점유자가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손해 방지에 필요한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다면 이때는 예외적으로 2차 하주로 소유자가 책임을 지므로 처매자에게는 면책 사유가 있는 거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5번입니다. 갑 회사에 근무하는 을은 갑의 관리 감독 부실을 이유로 그 직무에 관련하여 제3자 병과 공동으로 성을 상대로 불법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정에게 1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 이 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죠. 자, 일단 요 공동 불법 행위에서 지금 을과 병이 공동으로 정에게 손을 끼쳤잖아요. 그러면 을과 병은 부진정 연대 채무입니다. 따라서 1번처럼 을과 병에게 1억 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요. 아니면 2번, 3번처럼 각각에다가 5천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한테나 1억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4번처럼 한 사람이 1억 원을 다 줬다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가 있겠죠. 답은 5번입니다. 정이 병에게 손해배상 채무 중 5천만 원을 면제해 준 경우 정은 을에게 5천만 원 한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입니다. 자, 일부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대해서 채무를 면제해 줬더라도 1억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물론 이때는 구상권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자, 6번입니다.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합니다. 일단 답은 몇 번이죠? 아, 2번에서 디귿본이 옳아요. 자, 공동불법행위자 여러 명이면 원칙적으로 구상권자들의 채무는 분할 채무예요. 기억했죠, 그죠? 옳은 거고. 그 기억 니은이 틀렸는데 일단 이런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기억이죠. 갑이 운전하는 차에 을이 동승하고 있었는데 교차로에서 병이 운전하는 차와 부딪혔어요. 그러면 근데 을이 다친 거죠. 상의를 입었어요. 그러면 갑과 병의 과실로 을에게 손을 입혔으니까 요 갑과 병은 뭐가 되는 거죠? 공동 불법 행위가 되는 거죠. 물론 갑과 병은 공동으로 을에게 다치게 하겠다. 그런 공통된 인식 같은 것은 없는 상태에서도 사고가 난 거잖아요. 따라서 기억 보시면 공동 불법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 사이에 행위 공동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X죠. 그런 인식이 없었다 하더라도 공동 불법 행위가 성립될 수가 있는 거죠. 4번 공동 불법 행위자 중 1인에 대한 상계는 다른 공동 불법 행위자에게 공동 면책 효력이 없다. 그 상계된 범위 내에서 면책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D번도 X고요. 아, D급분이 옳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인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끝났는데 이제 앞으로 갈 거죠, 그죠? 앞으로 가시 어디로 갈 겁니까? 채권법 총론으로 돌아가서 다음 강의에서 마지막 강의입니다. 최근 기출 문제만 간단하게 정리하고 이 문제집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채권법 총론의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